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네. 아, 요즘 계속 비도 오고 쌀쌀해서 봄이 언제나 올까, 언제나 올까 했더니 아니 글쎄 오늘 보니까 울산에 와서 탁 보니까 파릇파릇한 잎새도 많이 보이고 나무들도 드디어 꽃망울을 펑펑 터뜨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꽃망울들이 이제 서울 쪽으로 쫙 올라가면서 서울에서 커지겠죠? 자, 이제 정말 봄나들이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만 고급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벚꽃. 이 눈꽃같이 하얀 벚꽃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일찍 펴서 3월 27일이면 본격적으로 꽃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요? 네. 자, 그럼 봄꽃처럼 예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울산시대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김다운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키워드로 정리해드릴게요. 5위는 지급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울산 지역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울산 지역 대학생 가운데 선착순 1,000명으로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인데요. 생활장학금은 최초 전입 시 20만 원을 이후 6개월 이상 울산시에서 주소를 유지하면 매학기 10만 원씩 최대 8학기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주의입니다. 울산농업센터는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1도가 높았고 3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배와 사과 등 주요 과수의 안정적인 착과를 위해서 과수 농가들이 저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저온 피해가 잦은 곳에서는 방상팬과 미세 살수장치, 연소 용기 등의 시설을 미리 설치해서 가급적 피해를 줄이길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개장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화 야시장인 수암 한우 야시장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수암 한우 야시장은 한우구이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3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해서 야외 테이블에서 숯불로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수암 한우 야시장에 대한 모든 것들은 잠시 후 관계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가입입니다. 울산시가 올해도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는 자전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울산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시민이며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내년 2월 26일까지 지원을 보장받게 되는데요.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724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 99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고 하네요. 화제의 키워드 1위는 한자리에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오는 6월 9일까지 상반기 기획전시 한국근현대 미술흐름 시대울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190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는 한국미술흐름을 한눈에 선보이고요. 이중섭, 박수근, 장우성, 조석진 등 한국미술사를 빛낸 거장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기간 한국화 사진, 영상 등 시각예술 분야에서 우리 울산을 담아낸 울산 모색, 울도시 울미술기획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쉽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기 전에 이게 뭐냐? 분명히 이 냄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고기 냄새인데. 아니 이 소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네. 구면이죠 우리가? 네. 지난번에 한번 뵀습니다. 수암 상가시장 상인회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니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시지 그냥 이렇게 참을 수 없게끔 소고기 냄새를 가짝 몰고 나오셨는데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울산시대 찾아오셨어요? 네, 울산시대에 예. 오늘 저희 이번 3월 15일 예. 한의야찬 개장을 좀 알리고자 우리 이용수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 야시장은 전국 곳곳에 다 있지요. 네. 있는데 한우 야시장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근데 그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한우를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우를 시장에서 구매하시고 네. 바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야시장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한우 야시장으로 해서 수암 한우 야시장으로 3월 15일 날 개장을 합니다. 야,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네. 그 유명하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그때는 식당들이 딱 있었는데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먹은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야시장이 열린다. 그럼 한마디로 맛있는 소고기를 생각만 해도 참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저녁 시간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참지 못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니 나를 거기로 직접 불렀어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나온 겁니까? 내가 부르면 거기 가서 맛을 보고 아 이걸 정말 어떤 맛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글로 오라 그러면 될 거를 갖다가 말이죠. 예? 그래서 저기 영수 쌤이 예. 오시면 더 좋은데 예. 울산시대 우리 시청자님께도 좀 많이 알리고 해서 제가 예. 고기를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다 보니까 네. 아래를 안 내려봤어요. 네. 근데 아래에 보니까 뭐가 있네. 네. 아 이거 올리세요. 아유, 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이게 바로 요 메뉴가 뭐라는 거죠? 네, 한우 생고기, 그리고 우리가 뭉튀기, 또 막찌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고요. 뭐찌기? 막찌기. 막찌기? 네. 내가 볼 때는 막찌진 게 아니야. 살살, 잘 이게 아주 각도 있게 했는데. 네네네. 뭉튀기는 들어봤어요, 네네. 내가 뭉튀기. 유사다 오시면 됩니다. 이게 뭉튀기 아닙니까? 네. 근데 얘는 생고기. 네, 그냥 한우 생고기. 우리 땅에서 태어난 한우 생고기. 아니 근데 어떻게 이 한우 야시장을 열게 된 겁니까? 야시장? 저 수암시장 한우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네, 저희 수암 한우 야시장은 네. 저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 선정 제8호 전국 8호 야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오호. 네, 전국에 유일하게 한우로 야시장을 개장하는 시장입니다. 최초입니까? 네, 한우는 최초입니다. 아, 참 멋있네. 네. 정말 아니 이 빛깔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가까이 가서 볼 필요도 없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맛 없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런데 네. 요 옆에 계신 얘는 또 누굽니까? 이거 이제 생고기가 찍어 드실 장인데요. 요게 한마디로 생고기. 생고기. 예. 야, 요 색깔을 보십시오. 요건 진짜 이건 아우 내가 진짜. 이럴 줄 알고 내가 점심을 내가 안 먹었어. 네. 그래서 어머 저거 뭐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이게 나는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다는 표현만 했지 네. 실제로 녹여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소의 부위가 어딥니까? 이거는 저기 우둔살이라고 엉덩이 부위죠. 엉덩이 부위. 그러니까 근육이 없으면서 지방도 그렇게 많지 않은 아주 쫄깃쫄깃한 우둔살. 야, 진짜 나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찰지죠. 찰지고 고소한 맛이 나죠. 아, 참 이 방송에서는 맛만 봐야지 네. 이걸 그 맘 놓고 먹어서는 또 신뢰가 되거든. 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우리 3세 번이라는 게 있어. 두 번만 먹어서는 맛을 몰라. 꼭 이 3세 번은 해야 돼. 네? 아, 여러분, 이 참 저녁 시간에 지금 식사
전인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먹는 것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 야시장에 가족들과 함께 오시는데 네. 금토. 네. 금토. 매주 금토. 네. 거기서 또 무슨 버스킹도 공연도 또 한다고 얘기해요. 제가 금요일 날은 공연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하고요. 보면서 네. 먹으면서 네. 즐기면서. 네. 그리고 뭐 저기 타로라든지 여러 가지 즐길거리 프리마켓도 저희가 이번에 다 입점이 되어 있고요. 해서 한 50여 개 테이블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오시면 한우를 드시고 또 볼거리랑 즐길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우리 방송 빨리 하고 글로 갑시다. 수암 시장 가서 유라이래.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수암 한우 야시장 많이들 오시라고 우리 사무장님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그 저희가 2024년도 3월 15일 날 처음 또 야시장을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채롭게 다양하게 한우, 맛있는 한우로 준비하고 있을 테니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많은 분들이 야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소고기를 드시고 전통시장에도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